안녕하세요. 또 만났어요. 장미화에게도 상처로 남은 매니저 사건. 지금 매니저 없이 홀로 다니는 것도 더 이상 누군가를 믿고 가까이 두는 일이 두려워진 탓이랍니다. 정 씨가. 네. 오, 깊다 깊어. 이거 좀 받아줘라. 아이고, 누님이. 아이고, 이게 내려가려면. 이무추한 데까지. 아이고야. 저 잡으셔야 돼. 오미. 조심하세요. 여기. 장미화를 정중하게 에스코트하는 남자의 정체. 신금을 울리는 트로트 명곡 천년바위의 원곡 가수 박정식. 어서 오셔요, 어머니. 여기도 참 이쁜데다가. 네. 오, 세상에. 이게 연습장이라고? 네, 연습실이에요. 얼마 전 스튜디오를 오픈했다는데요. 커피 오느라고. 네. 그거는 얼마 안 되지만 오픈 누님. 기념으로. 야, 꽃 이런 거 여기 다 필요 없어. 누님 가만 있어봐. 응. 누님 독거노인이라서 제가 드려야 되는데. 아, 됐다. 독거노인 나중에 주고 이거 얼마 아이고, 안 되지만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앉으세요. 선후배 잘 챙기기로 유명한 장미화. 그래서일까 그녀 주변에 늘 사람들이 모여들죠. 아, 네네.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나 하고 싶어서. 저도 되게 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쉽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쉬었으면 몇 년 전에 했을 텐데. 응. 소속사 대표와 가수로 엮일 뻔했던 두 사람의 인연. 그때 누님이 잘 되셨으면 저도 회사 소속이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손이 워낙 크셔서 뭐 웬만한 남자 뭐. 배포 빰치실 정도니까. 그때 뭐 배우도 있었고 그럼. 모델들도 있었고 그럼. 뭐 가수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빛깔은 좋았어요. 이제 그때 이제 잘 됐으면 저도 이제 거기 그 소속사에 예, 누님하고 계약을 해서 장미화 사단이 되는 건데 자신 있었거든. 트롯 붐이 막 일어나던 시점. 폭넓은 연예계 인맥을 활용해 기획사를 차리면 승산이 있겠다 판단해 사업에 뛰어든 장미화. 공연 기획까지 하는 대규모 엔터 회사였고 오프닝 행사부터 화려했었죠. 다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후배들인데 아유 참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. 그러니까 너무 아쉬웠어.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데. 네? 근데 지금 연세 드시고 또 이렇게 고생하시고 그때 그 기획사를 조금만 적게 하셨어도 그 데미지가 이렇게 좀 적었을 텐데. 그러니까 다 까먹었죠. 그리고 보증금이 뭐니 빚지고 내려왔지 뭐. 네. 그때 너무 충격이 너무 크셨잖아요. 시작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건데요. 근데 두 달 만에 코로나 났잖아요. 석 달 있으면 끝나겠지. 넉 달 있으면 끝나겠지. 이거 계속 기다리다가 안 되겠더라고. 그래서 폐업했잖아요. 폐업하고 아주 머리 아팠지. 지금까지 그 후유증이 있어요. 아직도. 후유증엔 사라진 매니저가 한몫하고 있죠. 운전해주던 매니저를 아끼는 마음에 엔터 회사에 자리까지 만들어 고용했고 통장까지 맡길 만큼 믿었던 매니저였는데 회사 돈에 손을 대는 사고를 친 거죠. 금전적 손실보다 쓰라린 건 배신감이었습니다. 매니저와 동네 단골 가게를 찾는 일도 많았었는데. 안녕. 언니. 잘 있었어? 너무 속상해가지고. 지금 찾으러 다니는 중이야. 어디 갔는지. 집에는 안 왔었어, 언니. 어디로 갔는지 저 도대체 모르는 거야. 지금 어디 있는지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동생한테 돈 꺼달란 말 안 했나 싶어. 나한테는 안 그랬어, 언니. 어, 다행이다, 그거 진짜. 나 미치겠어.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줬다는 거 아니야. 당연하지. 당연히 그냥 주지. 아, 그래갖고 벌써 내가 미안하잖아, 그분들한테. 그렇지. 매니저가 잠적한 이후 드러난 또 다른 진실. 여보세요? 나 뭐 좀 물어보려고 꼽잖아. 우리 그 엔터테인먼 사무실 할 때. 나 로드매니저. 아, 걔 소식 들은 적 있어요? 아, 나한테 400만 원 빌려가고 안 나타났어요. 어때? 400만 원이나 벌려왔어? 아, 미치겠어. 한두 명이 아니야.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. 가게 점원들에게도 손을 뻗쳤었답니다. 나 운전해주는 매니저 하나 있어서 조그맣고 모자 쓰고 다니는 애. 돈 뜯긴 분들이 나한테 돈 달래 말은 못하고 잡으면 좀 제발 좀 데리고 오라 그러네. 그래서 혹시 여기 와서 자기한테 그랬나 싶어가지고 장보러도 같이 오고 그랬으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랬어.
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셨어. 혹시 우리 매니저한테 돈 뜯긴 거 없지? 아우 다행이다. 나 걱정스러워서 주위 사람한테 다 그랬대. 너무 미안해갖고 내가. 아 내가 뭐 그거 모를 입장은 아니잖아. 어 그렇죠. 그렇지. 나 간다. 아 고마워. 할 수만 있다면 잡아다 무릎이라도 꿇리고 싶은 심정. 근데 그 매니저가 엔터 사무실을 차림과 동시에 모든 내 지인들한테 많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갔다는 거 아니에요? 그래갖고 저 엔터를 문을 닫고 난 뒤에서야 우리 지인들이 얘기를 해서 알게 된 거라. 그러니까 내가 그게 또 너무 억울한 거지. 약올르고 왜 나 모르게 내 이름을 대해가면서 내 핑계로 돈을 갖다 썼느냐 이거죠. 그날 저녁 속상한 마음을 요리로 풀려는 걸까요? 귀한 식재료들이 총출동했습니다. 사실 주부 9단 이상으로 요리에 일가견이 있다는 장미화. 야, 선생님 뭐가 이게 다 이게 뭐예요? 양념이에요. 원래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뭐가 많아요. 음식 만들어 베푸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히 솜씨도 늘었답니다. 트러플오일이라고 되게 비싸. 저녁 식탁에 특별한 손님이라도 초대한 걸까요? 평소에 나 혼자 먹으려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신경질 나지. 귀한 손님이 오니까 이거 만들지. 아 미쳤다고 이거 하고 앉았어 그냥. 힘들게. 순식간에 한 상 가득 차려진 진수상찬. 어머 왔어? 나왔어요. 아이고. 헬로우. 차 많이 막혔나 보나? 아니 수업이 늦게 끝나가지고. 아이고 우리 아유. 새끼 생일 축하한다.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차렸어. 선생님 이건 누구세요? 오늘의 중요한 손님이라 그랬잖아 내가. 네. 저희 아들입니다. 꽤 유명한 사진작가라는 아들 형준 씨. 봤지. 앉아있어. 네. 국악곡게. 얼마 만에 이렇게 집에 오신 거예요? 집에는 한 지금 한 달 된 것 같은데요. 엄마 밥 그리울 때는 오고, 네 쉬러도 오고, 네 그렇죠. 네. 이거 뭐야 생일 케이크야? 아유 우리 형준이 생일 축하. 아유 웬일이래 생일 케이크를 다 해주시고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형준이 생일 축하합니다. 소원 비세요. 우리 아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. 돈이 먼저야. 결혼은 필요 없어. 오케이. 뭔가에 쫓기는 듯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생일 파티.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. 일단은 이따 먹고 자 밥 차려. 진수성찬에 시장이라는 반찬까지 더해졌으니 맛은 무로보나 마나. 아 잘 먹겠습니다. 그래. 많이 먹어. 네 이거. 이러다 불렀나? 넣었어. 할게. 역시 집밥이 최고야. 마누라 얻어가지고 빨리빨리 장가를 가면 내가 아이고.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지. 아이고. 나도 좀 며느리 밥 좀 얻어먹어. 엄마나 저기 저걸 해. 엄마나 애인을 사겨. 엄마나 애인을 사겨. 엄마나 애인을 사겨. 아이씨 돌 씹었네. 난 내가 알아서 할게. 뭐 자주 오면 맨날 싸울 수밖에 더야 뭐. 떨어져 있어야 좀 뭔가 정이 더 가고 그렇지. 오랜만에 아들과 오붓하게 마주한 시간인데 아까 무슨 얘기 나오다가 이게 나온 거 아니야. 네가 차리지 말라는 엔터테인먼트를 그러니까 차려. 내가 그 차리지 말자 그랬더니 어? 코로나가 따와가지고 그때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지만 어쨌든 시작을 한 거는 그 사람 말 듣고 하는 우리가 잘못된 거지. 그것도 그렇게 그렇지. 따지면 그렇지. 누구를 탓해. 그럼. 또다시 소환된 매니저 이야기. 엄마는 사업을 그렇게 말아먹었는데 그 아직도 그래. 보증을 그렇게 줬는데도 사람을 그렇게 믿어 아직도. 그만하지. 그래서 빚만 줬잖아. 가뜩이나 빚도 있는데 또 줬잖아. 아유 그만 씹어. 그러니까. 그거 하나 씹으라고. 그냥 엄마가 미안한 건 오피스텔 잡혀가고 거기다 투자해가지고.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데 엄마는. 아 괜히 얘기해. 물어내. 굳이 내 명의로 하면 내가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 아니야. 어쨌든 모든 책임은. 그렇게 됐지. 그러니까. 묻어놨으면 어떡하냐. 나는 이제 그거 되는 거야. 신용불량 철컹철컹 해야 돼. 아, 밥맛 떨어져 갑자기 딴 얘기하자. 엔터 사업으로 아들도 큰 피해를 입은 건데요. 내가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하니까
사람이 아무리 믿어도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나하고만 하다가 그걸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아들을 중간에 세운 거지. 아니 돈이 모자라니까 네가 좀 투자 좀 해주라 그랬더니 아니 왜 그래가지고 나를 끼워가지고 투자까지 하게 만드냐고 난 싫다고 계속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지가 대출 받은 거지. 그게 다 맥힌 거지. 자신은 배를 고를지언정 내 새끼만큼은 고생시키기 싫은 게 엄마의 마음. 그러니 아들에게 빚을 지어준 엄마는 한없이 미안한 마음뿐이죠.